안녕하세요. 모태솔로 28년 차 막둥이입니다. 남중, 남고, 공대, 군대까지 갔고요. 군대에서 말뚝 받고 지금은 직업 군인이에요. 얼마 전 친구가 여소를 해준다며 저에게 이상형을 물어봤어요. 막둥아, 너 좋아하는 스타일 말해봐. 일단 키는 한 165가 넘었으면 좋겠고 귀여우면서 약간 운동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미친 거 아니야? 아, 됐다. 그럼 외모 말고 성격은? 성격은 좀 자기 일을 똑 부러지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약간 독립적이고 그러면서 또 애교가 많고 또 보호 본능을 약간 일으키는 그런 거 약간 뭔지 알지? 아유, 몰라. 모르겠어.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이야. 주변 친구들은 연애 잘만 하던데 저는 연애를 못 해봐서 그런지 계속 눈만 높아지네요. 제 환상이나 기대를 깨야 진짜 연애라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제 환상 좀 깨주세요. 자, 브레이브걸스 나왔습니다. 찰떡이지. 군인 이야기인데. 네. 아. 와, 딱 맞았다. 군통령 중에 군통령. 인사 한번 해주시죠. 그럼 저희가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자, 다시 토크로 넘어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남중 남고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게 좀 사연이 이해는 가는데 사실 제 주변 친구들은 할 사람들은 다 했던 것 같거든요. 여중 여고 나오신 분들 계세요? 저는 여중 나오긴 했어요. 아, 네. 아, 여중. 근데 다 만날 건 만났죠. 근데 네. 그런 기회가 근데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여중이어가지고. 그리고 자연스럽지는 않죠. 아, 맞아, 맞아. 네. 그건 자연스럽지가 있어요. 자연스럽지가 않잖아. 학원 맞아, 가면 맞아. 되잖아, 학원. 맞아, 그래서 그래서 대부분 학원에서 만나요. 맞아, 맞네. 물 좋은 학원이 있었어. 물 좋은 학원. 학원도 물 보고 다녀요? 물 좋은 학원, 물 좋은 독서실이 있어요. 근데 남초 환경보다 여자 형제가 없는 애들? 아, 예. 저 형 두 명밖에 없어. 아, 진짜. 누나가 있고 여동생이 있으면은 판타지하게 여자를 상상하지 않고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오빠 있고 동생이 있으면 그 남자에 대한 환상이 너무 없어서 문제더라고. 오빠가 있는 멤버들이 있어요? 저랑 유나가 이제 오빠 네. 형 오빠가 있어요. 네. 그러면 자매. 자매? 그럼 약간 남자에 대한 환상이 어릴 때도 없었어요. 저도 한 네. 번도 아니 둘은 이해가 가. 네. 오빠들이 있고 네. 아. 근데 저도 대학교만 여대를 나왔고 다 공학을 다녀가지고 딱히 그런 건 없었어요. 역시 환경 문제 아니라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 냉정하게 얘기하자. 막둥이의 문제인 것 같다. 심지어 이제 직업군인이라는 것 때문에도 특수성이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높아져. 군인들이 오히려 오히려 군인들이 왜냐면은 아~ TV를 계속 보니까 연예인만 보니까 연예인만 보는 거야. 그리고 나가면은 다 될 것 같아. 나가면 난 끝날 것 같아. 아,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진짜 한국 힙합 내가 먹는다 이런 거. 밀레니엄 군번이라서 그런 것 같아. IPTV가 되니까. 나는 완전 눈이 낮아지던데. 그냥 이성이면 다 좋은 거야. 외모, 성격 그렇게 나도 이렇게 생각 없어. 종교 활동을 하거든 군대에 가면. 종교 활동을 가면 가끔 이제 찬양 팀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그때만 볼 수 있는 거야. 기독교가 아닌데도 해 뜨는 대로 다 우와. 그분들이 브레이브 걸스였어요. 진짜 너무 감사한 분들이야. 진짜 힘이 난다니까. 막 이런 댓글 있잖아요. 이 노래 틀면 진짜 전쟁 나도 이긴다고. 아, 진짜 뭐냐면 너랑 나를 내가 군대에서 너무 좋아했어요. 아이유의 너랑 나. 저는 처음 밖에 풍경을 보고 한 번도 예쁘다라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근데 너랑 나 뮤비에 나오는데 갑자기 눈이 내리는데 산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쌓여있다? 근데 그 순간 너무 행복한 거야. 처음 군대에서 행복을 너랑 나로 느낀 거야. 그 다음부터 자고 있을 때 누가 너랑 나 틀잖아 그러면 이러고 봐. 진짜? 진짜 힘이 너무 나. 지칠 때. 내가 그래서 누나를 약간 존경한 거야. 너랑 나랑은 지금 안 되지. 그치, 저녁하면 돼. 시간을 돌리고 싶지만 시간을 돌려준대, 아이유가. 막. 존경 같은 거야. 뭐, 사랑하지 않아, 이 사람을. 존나 믿는 거야, 막. 아니, 힘들 때 보면 힘이 나, 막. 일종의 덕질 같은 거가.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 왜 아이돌 덕질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군대 때 그때 히트했었던 노래들이 남자들은 평생을 그 노래에 반응하는 심장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더라고. 군 생활에 있어서 이 걸그룹이 주는 이 힘은 정말 뭐 다른 의미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해져요. 진짜 큰일 하고 계신 거예요. 아유, 대박. 아니 이상형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저는 사실 아직 뭐 확실한 이상형이 없거든요. 세훈이는 있어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네. 그러니까 너는 이상형이 없다.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이상형이 뭐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릴 때 이상형은 온통 외적인 것들이었지. 나는 일단 안경. 안경? 안경. 안경. 안경인데 도수가 좀 있는 안경. 도수 있으면 좀 눈이 작아지지 않아요? 약간 그게 좀 좋아. 그래서 벗었을 때 갭 차이 있는 거. 특이. 진짜 구체적. 뒤로 약간 관자놀이 약간 좁아져 있는 그 느낌. 김이나 씨 팬분들 다 이제 계속 안경 쓰고 다 도수 높은 거. 도수. 아까 저는 좀 차분한 사람을 좋아하고 배려심이 좀 깊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선배님처럼 엄청 구체적이었어요. 막 키가 커야 되고 막 눈웃음이 예뻐야 되고 어깨가 있어야 되고 막 손이 너무 예뻐야 되고 이랬는데 별로 그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진짜 그냥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뭐 다른 걸 뭐 많이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좀 코드가 좀 비슷한? 코드? 네. 코드? 이런 거 되게 까다로운 거 그게 건데. 제일 중요하지 사실 근데. 찾았었잖아. 찾았었잖아. 또잇! 와 좋다! 바라바라바! 와 연예계를! 윤난 씨 이상형도 좀 저는 저 같은 사람 만나는 저 같은 사람이 뭐, 높은 거 아니에요? 성형이 그럼? 아니면 단발인 사람 단발머리! 아니 아는 사람 몇 명 있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되게 조금 차분하고 세심하고 이런데 제가 이제 그 성향이 반대인 사람 만났을 때 되게 좀 힘들더라고요. 제 아시는 분이 성향이 되게 잘 맞을 것 같다고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정말 만나봤는데 너무 하나부터 여기까지 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완벽했던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렇게 뭐 그때 걔가 또 알아봤어. 브레이브걸스 재밌다. 브레이브걸스. 혹시 이상형이랑 진짜 사귀어본 사람 있나? 나. 형이요? 진짜? 그때 이상형이 뭐였냐면 똑똑했으면 좋겠고 한 3개국어 했으면 좋겠고 3개국어 외모도 김연아를 닮았으면 좋겠다. 야 진짜 대박이다. 그때 25살 때 진짜 내 친구의 친구가 딱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자마자 소개시켜달라고 엄청 부탁을 했어요.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사귀게 됐어. 근데 내가 생각 한 이상형은 그냥 이상형일 뿐이더라고. 성향이 안 맞으니까 맞아. 엄청 맛집이래. 1시간 반을 줄을 섰어. 나는 진짜 싫어하거든. 그런 나도 줄 서는 거 이해 잘 못하겠어. 정말 싫어하는데 이 친구가 여긴 꼭 가고 싶대. 그래서 내가 기다렸어 1시간 반을. 먹었어. 내가 아는 초밥집도 맛있는 거. 약간 이런 거에서 우는 그 먹는 거 안 맞으면 진짜. 맞아. 언니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난 마라탕 진짜 안 좋아하거든. 마라탕 진짜 좋아. 진짜 찐으로 놀라신 표정이었어요. 되게 오랜만에 누가 나 극혐하는 표정 봤어요. 다들 민트 초코 드세요? 네, 저희 다 민트 초코. 근본 있네. 안 드셔요? 저는. 아 진짜 맛있는데. 형 먹어요? 민트 초코 안 먹어? 형 먹어요? 먹는 게 안 됐다. 나도 안 먹어. 아니지. 아이유가 이런 명언을 남겼었잖아. 치아 사람들 양치하기 싫어해가지고 민트 맛을 만들어준 거라고. 명언을 만드셨지. 근데 무튼 제가 그 세계 100대 행복학자라고 불리는 분한테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불행할 것 같아. 얘 요즘, 막 다단계 이런 거 받아. 아니야. 형 미라클의 기적이 있는데. 아니 우연한 그 방송이었어요. 방송 가는 거였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그 이유를 설명할 때 도덕적이고 좀 타당한 이유들을 좀 자기가 생각하면서 그걸 얘기한대요. 그 사람의 뭐 향기가 좋았고 재력이 좋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하게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좀 이렇게 좋은 타당한 이유들로 포장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형에서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 금기시 되는 게 재력인 것 같아요. 재력. 재력이라는 게 상징하는 것은 그냥 돈 그 숫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거를 이루기까지의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치. 성실한 것, 그리고 뭐 뭐든 열심히 해온 것, 카리스마 모든 게 포함이 되고 거기서 풍겨나오는 아우라가 좋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좀 있는 사람이 좀 괜찮았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막 큰일 나고 쟤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이러는 문화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 아시다시피 제가 반백살 정도 다 살아봤잖아요. 아, 전혀 안 돼. 말도 안 돼. 진짜 동안이거든요. 진짜 동안. 본 사람 중에 최고 동안인데. 진짜. 말을 못하겠네. 이상형이라는 게 다 부질이 없는 것 같아. 너무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람을 만나도 다 단점이 있고 그래서 다 거기서 거긴 것 같거든. 그 사람을 내가 진짜 그런 단점까지 다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이 숨기고 맞아. 싶은 부분까지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 이상화된 것으로 이상형을 생각해버리면은 시작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더 문제는 시작을 하더라도 이상형이 확고하고 구체적일수록 다른 단점이 너무 거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관계가 오래 지속도 안 되더라고. 근데 사실 맞아. 이상형의 기준이 너무 과하면은 연애 그 장벽이 높아지는데 7 정도는 있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높은 이상형을 갖는 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고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그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인지 한번 아 그렇죠. 제일 중요해요. 이게 좋아. 진짜 좋은 말이다. 옛날에 TV에서 어떤 실험한 걸 봤는데 놀랍게도 남자들은 대체로 자기를 이 정도면 나는 30% 안에 들어오고 여자들은 더 자기를 낮게 보는 경향이 있대. 그래서 막둥이 그럴 수도 있어 보고 프로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에 너 자신을 알라. 아침 조모를 해요. 그럼 이제 한 300명 이렇게 쫙 씁니다. 아침에 나의 옆을 보고 나의 오른쪽을 보고 나의 정면을 보고 나의 후방을 봐라. 내가 얘보다 난가? 쟤보다 난가? 이거를 한번 쫙 둘러보고 아 다 나랑 비슷하구나. 그러면은 이제 나의 기준을 좀 낮춰야지. 지금 막둥이는 이게 인간 대 인간의 연애로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게임을 할 때가 아바타 만들 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막 꾸민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지금 이상형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 맞아. 내가 어떤 사람이라 무엇을 쫓는구나. 내가 여기가 약해서 나는 이런 강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를 알수록 나한테 맞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더라고. 맞아. 진짜 이상형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그거에만 끼어 맞춰서 찾다 보면은 좀 못 맞는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조금 좀 둘러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기준이 너무 확고하면 만날 인연도 못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를 또 먼저 해봐야지 또 실전 감각을 좀 익힐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찐이네. 연애를 좀 하면 할수록 내 자신도 알게 돼요. 연애만큼 나 자신을 알게 하는 네. 맞아. 진짜. 특히 질투심 같은 것 내가 되게 돼. 별로일 때가 있더라고. 맞아. 절대 스스로는 인정하지 못했던 맞아. 내 막 이상한 것들을 보게 해주지. 저는 뭐 연애를 엄청나게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한 사람을 되게 이상형이든 아니든 되게 만나봤을 때 그 사람에게 진심일 때 뭔가 하늘까지도 가보고 진짜 추락해보면서 막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래서 그런 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좋았다면 뭐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다 이런 말이 연애는 좀 이렇게 많이 해보면서 본인도 유나 씨 말처럼 본인도 좀 알고 상대방도 아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친구 복수해줬다.